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사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7월 2일부터 최근까지 굉장한 논란이 있었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검사 탄핵을 하고 그 검사 탄핵에 따른 청문회를 하겠다. 청문회라는 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탄핵소추안부터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검사들을 부르겠다. 그래서 검사 4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예고를 하고 그리고 원래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이제 청문회와 관련한 뭐 각종 조사 계획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의결을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언론 보도가 다 나와서 저도 유튜브로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실제 만약에 법사위에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없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응할 경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돌연 어제 오후에 국회 법사위가 공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9일 오후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서 법사위 관계자가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고려해 미리 관련 절차들을 밟아놓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차이 같은 거 못 느끼십니까? 왜 지금까지 갑자기 검사 탄핵 얘기를 하다가 돌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나?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금방 검사들 불러서 뭐 조사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갑작스럽게 그 얘기는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고 그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의결 그건 이제 보류된 거죠. 그러면 검사 탄핵과 관련한 청문계획서 이런 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 관계자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검사 탄핵 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권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권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지원 인력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검사 탄핵도 하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하려면 이 보좌진들 뭐 이런 지원 인력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 한계상 대통령 탄핵 청문회 를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답니다. 거짓말이죠. 저는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거짓말이냐. 아니 지금까지 검사 탄핵 바로 실시할 것처럼 얘기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청래 법사위 아닙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 이름 저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검사 탄핵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쪽으로 넘어갔을까? 검사 탄핵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거둬들인 겁니다. 보류 이런 의미로. 왜 여론이 안 좋을까요? 울산지검 대변 사건.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의 우리 흔히 기자들 왜 똥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 대변 사건에 마치 주역인 것처럼 해서 탄핵소추안에도 넣어놨는데 그게 박성용 검사가 강력하게 그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면서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움찔해서 나 이름은 실명은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지검 대변 사건이 박성용 검사와 관련 없는 것이 뭐 거의 드러난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야 그러면 탄핵소추안은 이렇게 된 거죠. 그 탄핵소추안은 뭐지? 그걸 주요 그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내놨는데 그게 거짓말이면 그 탄핵소추안은 뭐예요? 이 여론이 우선 역풍을 맞았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탄핵소추안이라는 거 안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서 한번 그 국회 의안 시스템에 가서 탄핵소추안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탄핵소추의 이유라는 게 우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자,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사건 뭐 여기에 이제 그 제소자들을 뭐 회유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이거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미 징역 2년인가요? 그거 다 살고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다 판명이 된 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탄핵소추안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죠? 더군다나 이 탄핵소추안, 엄희준 검사의 탄핵소추안의 증거 및 참고자료 봤더니 뉴스타파 기사입니다. 뉴스타파 기사. 뉴스타파가 아 이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거를 보고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를 했다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어떤 데죠? 제가 몇 차례 뉴스타파 기사를 검증, 팩트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죠.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기자들이 쓴 것으로 보인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많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편향되게 쓴 기사를 토대로 탄핵소추를 했다. 그게 유일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증거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된다. 거기다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게 이제 울산지검 대변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게 이제 탄핵소추 요지인데 여기도 보면 증거가 증거라는 것이 제가 증거라는 표현도 안 쓰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 오마이뉴스 기사 두 개 동아일보 기사 두 개 한겨레 기사 하나 뉴스타파 기사 일곱 개 뉴데일리 기사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동아일보 기사를 봤더니 이화영 회유의 증거다. 그걸 보도한 게 아니고 그냥 회유를 민주당에서 주장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회유라고 하는 거에 이 사람들이 증거로 얘기하는 거는 뉴스타파 기사입니다. 그럼 여기도 또 뉴스타파가 등장합니다. 무려 7개. 제가 그 뉴스타파 기사 아마 팩트체크 하나 해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잘못 본 거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문하고 안부수 판결문이 다르다. 제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뉴스타파 기자라는 친구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다. 엉뚱한 해석을 갖다 붙였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를 탄핵했다는 거다. 창피한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 보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또 김영철 검사가 뭐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장시호 씨하고 뭐 뒷거래를 했다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또 봤더니 뉴탐사입니다. 뉴탐사가 아시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다가 지금 저 수사받고 있는 강진구 기장가 뭐 그 친구 그게 주요 증거자료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각 한 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러이러한 탄핵소추안을 냈다더라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이 탄핵소추안이 주요 증거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뉴탐사 기사다.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강백신 검사에 대한 이거 뭐 피의사실 공표 어쩌고 이런 건데 여기에도 보면 머니투데이와 경향신문 이 기사가 근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탄핵소추안 4명에 대해서 내면서 주로 뉴스타파, 뭐 뉴탐사, 오마이뉴스 이런 기사를 이런 그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기사를 또는 잘못된 기사를 근거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그 검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검사들이 회피하지 말고 나와서 설명을 좀 해라. 법사위 조사에 응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와서 법사위 조사에 응했을 때 뉴스타파나 뉴탐사 같은 유의 기사를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반박을 해가면서 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무슨 무슨 증거가 있다. 자, 우리 언론 공개하에 조사 한번 해봅시다. 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도 유튜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미리 본 법사위와 그 검사들의 대결. 아마 연전연패할 거요. 이 네 명의 검사들한테. 팩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둘러 자칫 잘못하면 망신당할 수 있겠다. 자기네들이 다 뒤집어 쓸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는 보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보류했다고 하면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관련 이게 청문회로 뭐 그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고. 근데 그것도 거짓말인 게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요. 국회 청원 제도를 보면요. 청원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5만 명이 넘으면 그리고 청원 마감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달입니다. 5만 명이 넘으면 법사위로 회부해서 청원을 심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6월 20일에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7월 20일에 끝납니다. 아직 마감도 안 돌아왔습니다. 마감도. 물론 5만 명은 처음에 며칠 만에 넘었죠. 그래서 법사위로 가 있긴 한데 이게 법사위로 정식 회부돼서 청원 심사를 하려면요. 법사위의 청원심사 소위원회 뭐 이런 게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선 청원이 끝나야 됩니다. 마감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9일이라고 했죠? 아직도 열흘 이상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130만 명 정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뭐 무슨 뭐 탄핵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청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게 146만 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안 갔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니, 청원 마감이 돼야 그 법사위에서 청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서둘러서 지금 미리 갑을 해서 땡겨서 윤석열 대통령 걸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 아직 그 청원 마감도 안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아,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문제가 역풍이 심하게 보니까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 안건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덮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여기서 탄핵소추안의 증거들이라는 걸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편없고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 검사들 불러다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검사들이 만약에 진짜 나오면 어쩌지? 다행스럽게 안 나오고 그냥 법사위원들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정치 공세만 벌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검사들이 진짜 나와서 왜 이재명 피고인을 이재명 피의자를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증거가 뭐다? 이게 왜 회유가 아니다? 하는 거를 쭉 설명하기 시작하면 국민들 앞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호통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장면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누가 손해일까? 저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보류하고 보류한다는 말도 지금 제대로 발표조차 못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걸 지금 덮으려고 이런 술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어쩌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한번 뒤집어 보면 결국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손들었다. 물론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검사 탄핵 문제를 또 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거 외에 다른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간을 아마 벌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